삼수리. 삼은 귀신인데요. 귀신 귀자 귀신인데,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종교를 가지고 역학하는 사람들한테 많아요. 이 삼수리 자체가 무조건 거기에요. 수리수 의미는. 거기인데, 생을하고 좋은 우리 흐를 때는, 아, 내가 조상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산다. 아, 우리 자녀가 조상 덕분에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수리가 나올 때, 극할 때, 이혼, 뭐, 파혼, 이별, 일수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좋게 봐야 돼요. 간제구슬은 똑 다릅니다. 삼수리는. 쉽게 말해서, 삼수리는 그걸 할 때는 인사신 삼행살로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이 또 삼삼삼 연장 나올 때는요, 절대요, 이렇게 갖고요, 이 삼삼삼을 절대 안 넣어줘. 그렇게 넣어주지 않아요. 아까 그 구호 들어가고 이렇게 삼 넣어줘. 동정심이 제일 많다고 했죠. 감수성이 제일 예민하다 했죠. 일수리에서 구수리 중 제일 정이 많은 수리가 삼수리예요. 정이 많다. 예의 바르고 영감이 좋다. 이까지는 좋아요.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간다. 뒤끝이 없다.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누가 언언할 때, 내가 속에 있는 마음을 언언하고 싶을 때, 삼수리 가진 사람하고 여자든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속이 확 풀려요. 제가 삼수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매화육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그제로 좀 되는 삼수리에 여자든 남자든 이야기를 하면 속이 확 풀려요. 답변을 잘해줘요. 그리고 변명이나 거짓말을 절대 못해요. 우리 경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는 단점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손해본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 손해를 많이 봐요. 인덕이 없고 입 바른 소리를 잘해서 욕 듣는다. 말을 막 함부로 한다. 뒤로 안 생각하고. 그 뜻입니다. 입 바른 소리. 그래서 친구가 없습니다. 삼수리는. 어떻게 보면 삼수리가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뜻이 안 맞으면 확 돌아섭니다. 두 분 다시 안 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욕도 많이 들어요. 이걸 고쳐야 되겠죠, 삼수리는. 내 뒤를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 또 내가 왜 그랬는고, 이렇게 또 혼자도 생각해 후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삼수리는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굴곡이 많다. 또 삼수리는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거의 다 그런 성격이에요. 이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리를 따지다 보면 어리 제일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깍두기라 하죠. 이 깡패. 여자든 남자든 깡패 기질이 있다. 또 건들건들한 사람들이 삼수리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특히 여자는요, 정에 굉장히 약해요. 한번 정에 빠지면, 연애가 정에 빠지면요, 물불도 안 가려요. 집에 있는 물건 다 푸다가 그 남자한테 갖다 줘요. 여자는. 그래서 안 좋겠죠. 집에 있는 물건. 집에 있는 자기 아버지 먹던 것도 그 남자한테 다 갖다 줘요. 뒤도 안 돌아봐요. 무조건 물불 안 가려요. 사회 활동 적극적이에요. 사교성이 강하다. 나중에 사수리도 그렇지만 삼수리가 구슬 중에서 제일 여자들 사교성이 강해요. 자, 여자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이제 나옵니다. 여자인 경우. 애교가 없다. 전혀 애교가 없어요. 무뚝뚝해요. 저같이 애교가 없다. 남자를 이기려 하니까요. 남자보다 강하려고. 이기려고 하니까, 홀로 많이 살죠. 과부가 많다. 삼수리. 솔로가 많다. 이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자를 이기려고 하니까. 아무리 남자가 힘없고 바보라도 막 그렇게 당하면서 안 살려고 하거든요. 삼수리자는 해도 너무 강하니까.